지구 지킴이 우르르 쾅. 아이 깜짝이야 엄마, 무서워요. 잠을 자고 있던 아기 북극곰은 천둥 같은 큰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빙하가 또 떨어지고 있구나. 얼음 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엄마와 아기 곰은 바다에 빠지지 않게 안전한 곳을 향해 뛰어갔어요. 엄마, 내가 좋아하는 미끄럼 얼음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아기 곰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기야, 괜찮아. 더 멋진 미끄럼 얼음을 찾아보자. 엄마 곰은 아기 곰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 어떻게 하지? 북극이 자꾸 녹고 있어. 살 곳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아기를 어떻게 키우지?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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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지킴이 본부 응답하라! 여기는 북극기지! 여기는 지구 지킴이 본부 호랑이 대장이다. 무슨 일인가? 조금 전 거대한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북극 지킴이 바다사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져요. 알았다. 여기 응급구조대를 보내겠다. 지구 지킴이 호랑이 대장은 북극기지의 소식을 듣고 한숨이 깊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와 얼음이 녹아 북극곰과 바다사자가 점점 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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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구 지킴이 본부. 또 무슨 일인가? 세계 곳곳에서 지구 지킴이 본부로 응급구조를 요청하는 연락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큰일이군. 태풍, 허리케인, 폭설, 폭우 등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해야겠어. 호랑이 대장은 전 세계에 흩어진 지구 지킴이들을 소집했어요. 원탁에 앉은 지구 지킴이 대원들의 얼굴이 어둡고 심각한 표정이에요. 바다 지킴이 범고래가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요. 남태평양의 투발루 섬이 두 개나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몰디브라는 아름다운 섬도 2100년에는 거의 바다에 잠겨서 사라질 위기예요. 정말 큰일이군. 나라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니. 대책은 세웠나? 네, 대장. 에어컨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가 지구 온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해요. 우선 여름철에 에어컨의 사용을 줄이고 선풍기나 시원한 옷을 입어서 프레온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해요. 하늘지킴이 독수리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얘기해요.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고 전기 사용도 많아져서 석유와 석탄을 많이 쓰게 되니까 공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하늘의 미세먼지가 건강을 해치게 되고 지구의 온도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모두 마스크를 끼고 길을 걸었던 일이 떠올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안 쓰는 전기 코드는 빼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도록 알려야 해요. 매일 온 동네를 다니며 감시하는 땅 지킴이 고양이가 얘기해요.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지구를 병들게 해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도 먹을 만큼만 적당하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번에는 강지킴이 수달이 얘기해요. 얼마 전 나쁜 공장 사장님이 폐수를 강물에 몰래 버려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물을 다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드느라 더 많은 물을 쓰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서 지구 온도를 올라가게 해요. 대책은 세웠나? 네, 물을 아껴 쓰기 위해 양치질할 때는 컵에 물을 받아서 써야 해요. 우유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해요. 남은 우유를 깨끗한 물로 바꾸는데 많은 양의 물이 쓰이거든요. 나무도 많이 심어야 해요. 지구 온도를 높이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산소를 만드는 울창한 숲이 많아야 해요. 숲 지킴이 원숭이가 손을 번쩍 들며 얘기해요. 얼마 전 지구의 허파인 산소은행과 같은 아마존에
침입자들이 나무를 마구 베고 땅을 만들기 위해 숲에 불을 내었어요. 뭐라고? 나무를 심고 갖고 자라게 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일부러 불을 내다니. 호랑이 대장은 너무 화가 났어요. 지구지킴이 대원들,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 지구에 사는 모든 자가 다 함께 지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할 지구지킴이 친구들을 모으면 어떨까요? 좋다. 지금 당장 출발하도록. 바다지킴이 벙고래, 하늘지킴이 독수리, 땅지킴이 고양이, 강지킴이 수달, 숲지킴이 원숭이가 멋지게 경례를 해요. 지구지킴이 출동! 지구지킴이 본부가 시끌벅적해요. 서로 지구지킴이 대원이 되겠다고 줄을 섰네요. 우리 모두 지구지킴이가 되게 해주세요!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나는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안 쓰는 전기 코드는 전부 뽑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집은 3층이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서 올라갈 거예요. 하하하, 고마워요, 지구지킴이 친구들. 이제 북극아기곰이 웃을 일만 남았네요. 지구지킴이 출동!